같아요. 목이 따왔네. 나도 약간 그런데.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일부러 늦게까지 잔 건데 그래도 영 개운치가 않다. 괜찮아요? 많이 잤나? 물 먹은 종이 마냥 몸이 축 늘어진다. 뭐 서울도 갔다 오고 김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아무래도 좀 편하게 다녀오긴 했어도 이번에 여독이 있겠죠? 좀 가끔씩 쉬어줘야 되는데 근래에 뭐 2일 저일 서울도 갔다 오고 하느라고 좀 바쁘게 했더니 피곤한 것 같아요. 피곤한데다 며칠 전 장작패다 목까지 삐끗해 몸이 더 가라앉았던 것 같다. 이럴 때일수록 누워만 있으면 더 지치는 법, 자꾸 움직여줘야 한다. 어느새 범준 씨를 위해 대초차를 준비한 기련 씨. 혹시 싱거우면 꿀을 좀 타고. 기련 씨의 차 끓이는 솜씨는 일품이다. 거기에 범준 씨가 만든 램프까지 꺼내 차가 식지 않도록 하니 그 세심한 배려에 피곤도 가시는 것만 같다. 향기는 되게 진한데. 하지만 목이 삐끗한 건 그대로 두면 자칫 디스크가 될 수 있어 병원으로 향하는 두 사람. 무주로 들어가기 전 1년간 대전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다니던 한의원이다. 지금 앞으로 숙이는데 네. 좀 삐끗하더니 왼쪽만 보세요. 예, 왼쪽만. 말랐지만 강단이 있는 편이라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 잘 가질 않는다. 하지만 장작 팰 일도 많이 남았으니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한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또 뵙겠습니다. 예. 시일과 바늘처럼 늘 이렇게 함께 다니는 두 사람. 해지기 전에 들어가려면 서둘러 집으로 향해야 한다. 금마을이요. 네, 금방 가겠네요. 진돌이 가는데 시내 나갔다 올 때면 이렇게 할머니를 태워드리는 일이 많다. 차 놓치셨어요? 네? 버스 놓치셨어요? 아니, 버스 놓치잖아. 여기까지만 와요. 아, 버스가 매서 시키는 거 하고 오는 거. 예, 어느 마을 가세요? 운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. 버스가 이쪽까지는 안 들어오고 저기서 아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맞다라는 예. 시간이 하루 10번씩 들어와요. 예. 시장 간격도 아니고 세 번은 넘어있다. 할머니 불편하실까 봐 이것저것 여쭤보며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. 아이고 그지만 타고 와주시잖아요. 예, 조심해 가세요. 고마워요. 예, 가세요. 차에서 내려 가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넉넉해진다. 꽤 서둘렀는데도 그날 부부는 어두워져서야 집에 들어갔다. 저번에 콩 삶고 나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수도가에서 바쁜 기련 씨와 범준 씨. 손에 껌댕이 묻었을 텐데. 물을 데우려는 모양이다. 여느 농가처럼 겨우내 먹을 채소들을 땅속에 묻어두었다. 오늘은 그중에서 무청으로 시래기를 만들려고 한다. 물 탈탈 끓나? 조금 더 탈탈 끓여야 되지 않나? 이런 것도 소금 넣고 데쳐야 되나? 처음이라 서툴지만 그새 미주며 곶감까지 다 만들어놨다. 그 사이 범준 씨는 올겨울 마지막 수확물을 뽑기 위해 밭에 와 있다. 이것도 당근인데. 미치겠다. 손가락 마디만한 것에서 시중에서 파는 정도의 제법 큰 것까지.
크기가 천차만별이라 뽑는 재미가 있다. 이거는 작업. 야. 이렇게 실한 게 나오면 뿌듯해지기도 한다. 이게 단가? 다네. 당근도 씨를 얼마 안 뿌려 수확량이 한 손에 다 잡힐 정도다. 앙증맞은 당근도 소중한 수확물이다. 당근 끝. 끝? 어, 이거 그럴싸하지 않아 이렇게 해놓으니까. 그러네. 그죠. 이 밑에 애가 안 보이니까 그럴싸하네. 어. 품평회도 해가며 일을 재밌게도 한다. 우리가 이제 이런 좀 그 자연 속에 있는 환경에서는 뭐 다른 불편함을 이렇게 감수하고 금방 적응하는 편이어서 여기 생활도 좀 빨리 적응이 된 것 같아요. 또 원해서 온 거고 누가 가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제가 제 발로 이곳이 너무 좋아서 찾아 들어와서 사는 거니까 뭐 적응하고 말고 없죠. 뭐 그냥 좋아서 재밌게 사는 거니까. 뭐든 두 사람 손으로 해야 하니 일은 쉴 새 없이 생긴다. 비를 막으려고 걸쳐둔 우산이 자꾸 흘러내려 비가 샌다. 눈이 오기 전에 보수를 해야 한다. 태현 씨 뒤쪽 좀 한번 봐봐요. 예. 어. 뒤를 뒤가 어떤지 모르겠네. 뒤는 괜찮아요? 아니 여기가 걸렸어요. 걸렸어요? 여기 뒤는 됐고 앞에... 그게 앞이 이렇게 뭐지 비가 오면서 바람에 얘가 밀려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더라고. 요 앞을 이렇게 여미하겠다. 앞을 되지 않을까? 돌로 우산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범준 씨. 두 사람의 특별한 화장실은 그렇게 고치고 또 고쳐서 완성된 것이다. 범준 씨네 집의 또 한 가지 명물은 요강. 요즘 세대는 요강이 뭔지도 모를 테지만 이곳에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살림이다. 요강인가요? 예. 저 밤에는 화장실 가기 귀찮잖아요. 좀 따뜻할 때 들여놨어야 되는데. 불편한 일이 많지만 산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이곳에는 있다. 하루에 올려놓으면 밤이 더 잘 익는다. 그냥 삶아 먹으면 편할 텐데 굳이 화로에 불을 피워 밤을 구우는 범준 씨. 조금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좀 더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. 밤이 알맞게 맛있게 익었다. 머리를 맞대고 구운 밤을 먹는 두 사람. 하루 중에 단 1, 20분도 떨어져 있지 않는 부부다. 원래 이거 이렇게 지금 파먹는 게 아니라 그 밤은 깎아 먹어야지. 뜯어 먹고 뽑아 먹고 얻어다 먹고 얻어 먹고 이렇게 덩어리. 사실 그냥 손으로 오 이만큼까지. 이거는 뭐 제대로 됐네. 근데 손에 있던 껌댕이 다 묻어버렸네. 밤이 시커매졌네. 내가 먹을 건데. 뭘 먹어요 뭐. 난 안 먹을래. 뭘 하든 조근조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는 정겨운 부부. 하지 말고 먹어. 맛있다. 이게 덜 익은 게 아니라 왜 그러지? 줬다 뺏을 줄 알았지. 그러니 둘만 있어도 하루 해가 짧다. 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다. 솜씨 좋은 기련 씨는 도시락 하나를 싸도 독특하게 한다. 새콤한 맛의 주먹밥을 말고 배낭까지 어디 소풍이라도 가는 걸까? 딴 거 뭐 챙길 거 없어요? 이쑤시개? 오늘 소풍길엔 풍산깨 두 마리까지 데리고 간다. 어디였더라? 근데 왜 안 보여? 아, 감이. 저기 있다. 있어요? 어디? 아, 저기... 두 사람의 목적지는 저 건너 산에 감나무가 있는 곳.
지난번에 아버님 생신 선물로 곶감을 만들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좀 더 만들어 볼 생각이다. 감을 따는 데 쓸 긴 장대도 직접 만들었다. 가자 가자 가자. 영자 가봐. 기련 씨에게는 험한 산길. 자상한 범준 씨는 장대로 기련 씨를 끌어준다. 찾았어 찾았어. 아, 예 찾았어요. 어디요? 여기 감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.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그 사이 누군가 다 따간 모양이다. 아까 엄청 길어 보였던 장대가 너무 짧아 보여요. 왜요? 안 돼. 안 돼? 짧아. 오노. 아 저 하나 됐다 하나. 마지막... 새들이 막 먹고 있어 새들이. 진짜요? 어. 우와. 하나만 마셔봅시다 하나. 아 하나가 안 남는 거 같기다. 에휴 그거 몇 개 안 남은 거 새들 먹어야지. 자세가 훨씬 좋아요. 좋아요. 그러고 보니 높고 멀어 따기 힘든 감만 남았다. 꽤 길게 장대를 만들었는데도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데. 오! 근데 근데 이게 덜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희한한 감이에요. 올해는 하나만 하고 내년 일찍 와서 많이 따죠. 장대를 잡고 감 하나 따고서 무슨 월척이라도 잡은 양 포즈를 취한다. 어렵게 산길을 올라온 것에 비해 소득이 없지만 마냥 즐거운 두 사람. 매사에 마음을 비우면 여유가 생긴다.